시작할게요. 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신비한 존재였던 그것, 미라, 피라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피라미드에는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미라에도 뭔가 미라의 저주 같은 거 있고 막 되게 신비한 힘 있을 것 같고 막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미라 영어라면 뭘까요? 자, 미라 영어로 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이 역청에서 따온 말이라고 해요. 왜 역청에서 따온 말일까요? 일단 미라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미라를 만드는 과정을 짧게 설명을 하면요. 일단 사망한 뒤에 배를 갈라요. 그리고 부패하기 쉬운 내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 내장들을 카노프스 단지라고 하는 내장 담는 단지에다가 따로 담아둬요. 그리고 부패 처리를 하는 거예요. 몸을 싹다 말려요. 뇌는 콧구멍으로 쇠코챙이를 넣어서 막 긁어내고요. 텅빈 몸을 다 말리고 씻은 다음에 부패를 방지하는 향료 같은 걸 안에 넣고요. 여성의 경우 가슴에다가 이 심을 넣어서 형태를 유지했다고 해요.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마친 뒤에는 구멍을 다 막고 붕대로 막 감아요. 근데 보통은 미라가 이 붕대로 감으면 끝!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미라 붕대 감은 상태에서 생전의 얼굴과 비슷하게 만든 관에다가 넣는데 특이하게도 역청이라는 걸 부어서 딱딱하게 굳게 만든 다음에 채색을 해서 관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생긴 게 역청입니다. 이 역청은 여러분 아스팔트 깔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역청을 건물에다가 발라가지고 견고하게 만들기도 했고, 물에 뜨는 배에다가 발라가지고 방수 처리를 하기도 했대요. 근데 이 역청을 미라에다가 바르는 경우에는 부패를 막는 효과가 생기고 단단해졌기 때문에 보존성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이 역청을 아랍어로 무미아, 라틴어로 무미아라고 불렀고, 여기에서 영어인 머미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가 부르는 미라라는 말은 포르투갈어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가 부르는 이 미라의 어원은 몰약이래요. 히브리어로 몰, 포르투갈어로 멀. 근데 이 몰약은 살균, 정화, 방부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고,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동방박사가 선물로 줬다라고 나올 만큼 되게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몰약을 미라를 만들 때 대량으로 사용하기도 했대요. 몸 안에 넣어서 부패를 막거나 아니면 이 향료랑 몰약을 막 물에다가 타가지고 담근 다음에 붕대를 푹 하고 적셔서 보존시킨 상태의 붕대로 미이라를 감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약을 많이 사용해서 포르투갈어로 멀이라는 말이 일본의 미이라가 되었고, 이 일본에서 넘어온 미이라라는 말이 한국에서 미라가 됐다는 설이 있어요. 어떤 게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하지만 특이한 건 역청이 됐든 몰약이 됐든 완전히 전혀 다른 성분인데도 불구하고 미이라를 만드는데 쓰였고 그 말들이 이 미이라를 표현하는 어원이 됐다는 것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이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때는 1500년 유럽이에요. 유럽에서는 미이라를 치유의 용도로 썼습니다. 어떻게? 이 중세 유럽에서는 이집트에 대한 관심이 아주 폭발적이었거든요. 너무나 신비한 땅, 이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 영원 불멸, 내세에서도 금을 떠안고 사는 왕들, 막 이런 느낌이니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 관련된 아이템들이 막 핫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미이라를 치유의 용도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 만병통치약을 팔았는데 이름은 무미아예요. 여러분, 이약한 번만 잡사봐. 고대 미이라 신비의 영약으로 만든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약을 먹으면 부러졌던 뼈가 붙고 이 약을 먹으면 화상을 입었던 자국이 상당히 예전 살처럼 그대로 낫고 이 약을 먹으면 밤에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이 약을 먹으면 쓰러졌던 소도 일어나면서 우리는 이 약을 만병통치약으로 쓸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다가 하나씩 갖다 놓고 철수는 담뱃값, 순이는 반찬값 아껴서 요약 하나만 사보세요. 여러분들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약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만병통치약이래. 세상, 이런 만병통치약이 없어요. 요거 한 번만 잡숴보세요. 이래가지고 유럽 전역에 이 만병통치약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두통, 치통, 생리통, 뇌졸중, 화상 5만 군데에 다쓸수 있어요. 뭐 배인 상처에도 쓸수 있고 머리 뭐꿍 떨어져가지고 머리 아플 때도 쓸수 있고 다쓸수 있대요. 어떻게 써요? 연고로 바를 수도 있고요. 가루로 만든 걸 그냥 입에다가 툭 털어 넣으면 돼요.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가루약 먹듯이 비타민C 먹듯이 그냥 이렇게 입에다가 툭 털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타박상 괜찮아? 화상 괜찮아? 여러분 다 괜찮아요. 모든 거에 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이 얼마나 유행을 했는지 프랑스의 왕이 이 약을 먹었어요. 아, 이 정도면 진짜로 효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왕이 어디 머리를 꿍 하고 부딪히거나 베이거나 말에서 떨어지거나 그러면 무미아가 좋아. 이래가지고 무미아 툭툭 털어가지고 한 입에 팍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약이 효과가 있었는지 이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져서 내가 이 약을 왜 먹었는지를 까먹게 된대요. 아, 이 정도면 효과 있는 거 아닙니까? 아픈 걸 까먹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기원 후 40년쯤 활동하던 의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때에도 미라를 이용해서 치료용으로 썼는데 이 약이 구역질, 발진 뭐 이런 데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대요. 자, 그래서 이 약은 11세기쯤에 다시 등장을 했다가 점점 흥행해서 17세기, 18세기까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의 정체가 1893년 영국의 한 이집트 학자가 쓴 미라라는 책에서 정체가 밝혀지게 되는데 이 무미아라는 약, 뭘로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뭘로 만들었길래 뭐다 놨는데 이 약은 미라로 만든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무덤에 잠들어 있던 혹은 방치되어 있던 미이라를 갈아요. 그래서 통에 넣고 툭 털어 넣는 겁니다. 사람 뼈, 시체 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약이 만병통치약으로 왕이 먹는 약으로 점점 유명세를 타고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니까 이 약, 미라로 만드는데, 미라가 1년에 막몇 개씩 생산이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공급이 딸리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약을 파는 사람들, 유럽의 상인과 이 아라비아의 상인들은 미라를 은밀하게 취급하는 미라 브로커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미라 브로커들한테 우리가 비싸게 쳐줄 테니까 미라 몇개 갖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미라를 비싸게 사갔어요. 어디서든 미라를 찾았다라고만 하면 그냥 막 비싸게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저도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급기야 상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어차피 미란데, 그거. 미라가 뭐야? 말린 시체 아니야? 아니, 그러면, 뭐, 몇년 지난 거나, 몇 시간 지난 거나, 결국 말리면, 거기서 거긴데, 말리고 나서 갈면, 그걸 누가 알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계속해서 시신을 찾아다닙니다. 무슨 시신? 불황자들, 죄인의 시신, 병에 걸려서 죽은 시신, 처형당한 범죄자의 시신, 자살한 사람들의 시신을 전부 다 찾아다가 다 건조시킨 다음에 갈아요. 그래서 만병통치약입니다! 라고 하고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미야라는 약은 차츰차츰 사라지게 됐어요.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뭐 짝퉁을 팔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집트에서 미이라를 몰래 반입하면 뭐 벌금을 물리겠다 이래가지고 점점 없어진 걸 수도 있어요. 결국 이 무미야의 인기는 사그라들었고 우리 미라들은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시간이 흘러 19세기가 됩니다. 미라는 행복할 수 없어요. 미라들이 핫하니까 어딜 가요? 파티에를 가기 시작합니다. 파티에 미라가 어떻게 가요? 영원 불멸의 미라! 이집트의 미스테리! 라는 이미지를 차용해서 벽에다가 세워놓습니다. 아니면 파티장 한 가운데에다가 미라를 빡 하고 전시를 해놓는 거야. 그러면 뭔가 내가 있어 보이거든. 와씨, 내가 이집트의 그 대단한 미이라를 공수해온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죠. 센터에다가 미이라를 빡 하고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막 차 마시면서 어머 이게 미이라인가 봐, 어머 대단하네 이 집, 이러면서 이제 막 수다를 막 떠는 거야. 그리고 파티를 막 즐기고 나서는 이 미이라를 가만두지 않아요. 미라 붕대 안에 뭐가 있는지 좀 볼까? 이래가지고 미라를 눕혀놓고 붕대를 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파티 끝나고 나서 차 한 잔씩 마시면서 이제 이 미라 붕대 풀어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거야. 미라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는 거지. 그런 파티를 미라 풀기 파티라고 불렀습니다. 너무너무 핫해서 이 미라 풀기 파티에 초대장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다니고, 이때 어마어마한 수의 미라들이 훼손됐어요. 고대 미라들이. 자, 이렇게 미라가 파티에 갔어요. 그래서 훼손이 됐죠. 시간이 또 흘러요. 이런 파티가 사그라들기 시작하겠죠. 자, 파티가 사그라들었는데 이제는 영국인들이 혹은 유럽인들이 이집트에 직접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돈 있으니까 해외여행 한번 가야겠죠. 가서 뭐 하겠어요? 피라미드 보겠죠. 또 뭐 하겠어요? 가서 미라 보겠죠. 또 가서 뭐 하겠어요? 별로 안 친한 친구 사줄 피라미드 모양 열쇠고리 사오겠죠. 자, 근데 요 당시에 열쇠고리 팔지 않아요. 그러면 뭐 갖고 와야 돼요? 벽돌 하나 떼와요? 자, 이게 피라미드 벽돌이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더 대단한 거 가져가야 돼요. 뭐 들고 가야 돼요? 미라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야지. 그래야지 친구들이 막, 어? 내가 이집트에서 직접 가져온 미라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 크기만한 이 딱딱한 미라를 어떻게 들고 갑니까? 들고 가? 이고 가? 업고 가? 아니죠. 요거 뭐 손목 정도는 없어도 모르겠지? 석석석석석 이래서 미라의 손목을 툭 잘라서 가져갑니다. 미라의 발을 툭 잘라서 가져가는 겁니다. 미라의 다리를, 미라의 머리를 잘라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인기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미라의 순환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아름다운 그림 한 점이 있어요. 요 그림을 그린 작가의 이름은 마르탱 드룰랭입니다. 1815년에 마르탱 드룰랭이 그린 부엌 풍경이라는 작품이에요. 여기에 쓰인 색 이름이 바로 머미 브라운이에요. 미라 브라운.
감이 오시죠? 진짜 미라를 갈아서 물감으로 만들었었어요. 16세기 화가들이 이 물감을 19세기까지 널리 널리 썼는데 그 중에 마르탱 드룰랭이라는 이 작가가 머미 브라운을 아주 많이 쓴 작가로 유명해요. 자, 이렇게 널리 널리 갈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 이 그림에는 되게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이 그림이 놀라운 이유는 이거는 프랑스 미술 전문지에 나오는 말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기사에 따르면 이 그림에 프랑스 왕과 왕비들의 심장이 갈려 있다고 해요. 루이 14세의 심장과 마리 앙투아네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테레지아의 심장을 갈아서 썼다고 해요. 왜 도대체 왕의 심장을 갈았을까요? 루이 16세가 단두대에 처형되던 1793년 혁명 정부는 건축가한테 루이 14세와 루이 13세를 포함한 모든 왕족의 시신을 없애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 그런데 특히나 이 왕족들 중에 신체 일부, 심장을 무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수습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탱 드룰랭이라는 사람이 이 심장을 말렸다가 미이라화시켜서 간 다음에 기름을 넣어서 왁스처럼 만들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마르탱 드룰랭의 대표작이 된 부엌 풍경이라는 겁니다. 꽤나 섬뜩하죠. 자, 이렇게 미이라를 갈아서 물감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뭘 못하겠어요? 미이라로 약도 만들어 먹고, 미이라로 물감도 만들고, 미이라로 전시도 하고, 미이라 붕대도 풀어보고, 미이라로 서커스도 하고, 아이작이라는 사람은 미이라 붕대를 풀어서 종이를 만듭니다. 도대체 왜요? 펄프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박물관에 있는 그 미이라들은 행복한 미이라들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 미이라들의 행복을 빌어주며 오늘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